야, 이 남녀 여자 둘이 쓰기는 진짜 최적의 텐트네. 맞지? 긴 한데. 그럼 다음에 니약2랑 안양2랑 비교해 볼래? 그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둘 다 경량 인용이다 얘가. 자립이냐 비자립이냐 이 차이잖아. 자, 반갑습니다. 트래블컷의 레알 블라슨입니다. 아, 오늘 지난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추운 설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완전 반대편인 굉장히 따뜻한 남쪽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약과 안양2 준비해서 뭐 두 개 가장 비슷한 텐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두 텐트 모두 힐레벨 회사의 옐로 라벨에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무게도 비슷하고 사용된 자재도 비슷하기 때문에 두 텐트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나, 둘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산다면 어떤 텐트를 사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눈으로 딱 보이는 차이, 자립이냐 비자립이냐 이 차이 외에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텐트의 크기는 같은 이제 2인용이죠. 니약은 2-3인용 모델 따로 구분이 없이 그냥 2인용만 나오는 모델이고, 안양의 경우에는 2인용, 3인용, 그리고 전실 공간이 확장되어 있는 GT 모델까지 해서 총 4개의 모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텐트는 안양2죠. 두 개 2인용, 2인용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 길이는 2m 20cm로 동일하고, 폭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니약은 직사각형 형태로 폭이 120cm입니다. 그런데 안양은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 쪽은 총 130cm, 발 쪽은 110cm로 발로 가서 약간 좁아지는 형태를 가집니다. 니약은 전형적인 돔 텐트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점은 기존의 다른 타사의 돔 텐트들은 이너 텐트를 먼저 설치를 하고 외부에 플라이를 뒤집어 씌우는 형태라면, 힐레베르그의 니약은 힐레베르그사의 철학 과 답게 외부에 있는 슬리브에 폴을 꽂고 세우기만 하면은 이너 텐트와 플라이시트가 동시에 설치되는 그런 편리한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너 공간이 있고 전실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와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퍼 문 전면 전시대 문 개방은 전면에 나와 있는 지퍼를 이렇게 열게 되면 완전히 상단부까지 열리게 됩니다.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고리를 통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전실이 개방이 되는 형태고, 전실이 개방하고 나면 이너 텐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너 텐트의 문은 모노필러 원단에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죠. 전체 텐트 이너 텐트의 벽면은 솔리드로 만들어져 있지만 도어는 이렇게 모노필러로 만들어져 있어서 통기성은 유지가 되나 흙먼지라든지 물의 유입은 내부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이너 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쪽 편으로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를 가지고 도어 역시 말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220, 폭 방향으로 120cm의 구조를 가지고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엇갈려 자지 않고 한 방향으로 자도 되는데, 일단 포켓의 형상을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엇갈려 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높이도 역시 돔 텐트이기 때문에 상단부가 굉장히 높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도 머리가 닿지 않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데, 터널 텐트와 하나의 차이점은 제가 들어가서 한번 누워볼게요. 자, 이렇게 이너 텐트에 들어와서 눕게 되면은 텐트 벽이 이렇게 각이 낮은 상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시야가 벽이 바로 보이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면 시야도 시야지만은 이랬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제 입김이, 입에서 나온 입김이 그대로 벽에 가서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이 맑고 건조했기 때문에 뭐 크게 결로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안양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양의 실내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안양으로 왔습니다. 안양은 역시 전형적인 터널 텐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자립 형태이고 두 개의 폴을 사용을 합니다. 앞쪽과 뒤쪽의 길이가 다른
폴을 사용하고, 일단 출입문은 전실의 한쪽 부분에만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퍼를 열어보면 따로 도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전체가 이렇게 열리게 되죠. 이렇게 말면은 도어를 말아둔 상태로 문을 열 수가 있고, 안양 역시 전실의 문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데, 니약과 조금 다른 점은 니약은 따로 가이드라인에 팩다운하지 않아도 전실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반면에, 안양의 경우 전실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해서는 폴대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앞쪽에 팩을 제거하게 되면은 두 단계에 걸쳐서 전실을 오픈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의 팩을 먼저 제거하게 되면은 말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 더 열고 싶다, 더 개방하고 싶다 하실 때는 하나의 고리를 더 제거하신 후에 한 번 더 말아주시면, 그래서 여는 방식은 안양 니약과 동일하게 두 개의 지퍼로 이렇게 완전히 열어집니다. 그리고 말아서 마련되어 있는 고무줄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이 되죠. 이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니약의 경우에는 넓은 쪽으로 문이 열려 있어서 뭐 편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안양의 경우에는 길이 방향으로 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앉아 있는 게 약간 답답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부분은 니약이 좀 더 높아요. 안양의 경우에 거의 머리가 지금 닿는, 제일 높은 지점에서도 약간 머리가 거의 닿는 수준인데, 니약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한 5cm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내부에는 역시나 2인용답게 두 개의 포켓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켓은 같은 방향으로 다 있어서 텐트의 구조 설계상 머리가 이쪽에 놔지고 다리를 이쪽에 한 두 명이서 눕는 그런 형태죠. 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한쪽 벽에 붙어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아까 니약에 설명드렸다시피 니약의 경우에는 누웠을 때 벽면이 한 요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입김이 이너의 벽면에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제가 눈으로 바라보는 벽의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벽에 바로 달라붙어서 얼는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니아의 경우에 상단에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가 하나 마련되어 있지만, 터널형 텐트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뭐 랜턴을 건다거나 장비를 거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매트 두 개를 직접 니약 안에 넣어봤습니다. 니약은 2인용이기 때문에 두 개의 매트 들어가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온 매트 두 개를 넣어봤는데, 하나는 올 시즌 네오웨어 올 시즌 라지 사이즈 매트이고, 하나는 엑스패드 다운 매트 미디움 사이즈 매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폭이 65cm, 55cm,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120cm죠. 그래서 니약에 넣었을 때 재원대로 정확하게 120cm 딱 들어맞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두 사람이 자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두 개의 매트가 들어간다는 점. 단지 근데 라지 사이즈 두 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 두 개 하면은 최소 폭이 130cm가 넘는 이너 크기를 가지는 텐트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120cm 폭을 가지는 2인용 텐트에 매트를 두 개 넣으시려면 미디움 두 개 넣으시면 좀 여유로울 것 같고, 미디움 라지 이렇게까지는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약은 들어간 확인했고, 이제 안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안양에도 동일하게 두 개의 매트를 넣어봤습니다. 역시 재원표상 니아의 경우에는 직사각형이지만, 안양은 머리 쪽 130, 발 쪽은 110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단부에는 공간이 남고 발 쪽에는 공간이 약간 부족합니다. 라지 사이즈 매트와 미디움 사이즈 매트 두 개를 놨을 때 폭이 120cm거든요. 근데 안양의 경우에는 머리 쪽 공간이 130cm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주먹 한 개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폭이 110cm인 발쪽은 약간 지금 매트가 들려 있죠. 딱 맞게 들어간 것 같지만 이너 텐트를 밀고 있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발이 낫지? 발이 신랑이 짧게 생겼네. 원래 이렇게 넣어야 돼. 발 더 모여야 돼, 가운데로. 훨씬 좁네. 이게 10cm 차이 이렇게 크나? 이러면 진짜 여유롭네 약간. 그러니까 10cm의 차이 이랬던가? 자, 두 사람이 실제로 니약과 안양에 각각 누워봤을 때 솔직한 느낌으로는 동일한 방향으로 누운다 가정하면 안양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머리 쪽 공간도 여유가 있지만 벽 쪽도
안양은 이렇게 거의 옆을 수직 직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니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팔 공간도 안양이 좀 더 넓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엇갈려 잔다면 니학의 경우에는 포켓이 제가 반대로 있어서 설계 당시에는 엇갈려 자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다 했죠. 그래서 엇갈려 잔다면 팔 부분도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물론 옆 사람의 발을 옆에 두고 자연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산 정상에서 도저히 팩을 박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니학이 월등히 우수한 환경적인 강점을 가지죠. 반면에 공간적인 면이나 설치하고 난 이후에 바람이라든지 외부 환경에서 견디는 강도는 안양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터널이나 터널 텐트의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일단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차이점은 자리 비자리도 있지만 공간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 공간에 대한 차이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니아의 경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문이 한쪽 방향에만 있고 이미 두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쪽의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려면은 바깥쪽에 있는 사람을 타고 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안양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 문제라서 큰 차이점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에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오늘 저희 영상이 그런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이 태양과 지구가 1년 중에 가장 가깝다는 근일점이라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따뜻한 남쪽에 와서 지금 리뷰를 찍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덥네요. 1월달인데도 되게 더운데 선택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트래블컷의 레아블라스미였습니다.